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저희가 매월 초하루 그리고 금음이라는 이렇게 한 달에 두 개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. 그 날짜 일을 초하루는 한 달의 시작을 알리고 금음은 그 달의 마지막을 알리거든요. 근데 초하루에 시작한 사람, 태어난 사람들 음력으로 뭐 일일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뭔가 항상 새로워. 근데 끝마무리가 없어. 근데 또 금음 마지막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항상 시작이 어려워.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마무리가 돼 있어. 이런 차이점이 있고. 31생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? 그쵸. 아, 네. 28일생은요? 2월 달엔 28일도 포함이 안 되죠. 제가 좀 호기심이 좀 많아서. 네. 포함이 안 되죠. 네. 근데 이 제일 좋은 날짜 2일부터 10일 뭐를 시작하래도 크게 어렵게 시작을 안 하고 무탈하게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, 어정쩡한 거는 15일부터 20, 또 그나마 정말 힘든 거는 25일부터 30. 그 중에서 좋은 거는 1일과 금음날 이렇게 표현이 되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5일날 생일이신 분들은 좋아해요. 우리 달도 보름달이잖아요. 기운이 되게 왕성한 기운이거든.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행운, 말 그대로 행운만 좀 따라준다면 되게 좋은 날에 태어나신 분들이지. 15일생들은? 그러면 이게 1일, 30, 31일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, 2일에서 11일생이 그나마 제일 좋은. 그렇죠. 그리고 15에서 20은 좀 애매한. 그리고 25에서 30은 좀 그런. 그렇죠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비는 날이 이제 10일에서 15일에 태어난 사람들이랑 20일에서 25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어떤지. 그 날이 좀 비거든요. 그 분들은 행운이에요. 말 그대로 행운.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 분들. 제가 아까 보름달에 되게 15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. 되게 좋아요. 11, 12, 13일생이나 21, 22, 23, 24는 좀 행운. 그렇죠. 뜻하지 않은 행운들이 많으신 분들.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띠, 맨널, 무슨 성을 갖고 있냐, 또 남자냐, 여자냐 따라 틀리긴 하죠.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말하자면 그렇게 돼요. 생일 중에 월이랑 일이 또 똑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. 뭐 7월 7일, 4월 4일, 그렇죠. 5월 5일 이런 것도 또 의미가 또 있나요? 되게 많아요. 아, 그래요? 7월 7석은 견우와 진여가면서 사람들이 알다시피 뭐 헤어진 연인들이 만나고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견우와 진여기 때문에. 근데 7월 7석 우린 자손을 비는 날이에요. 어린 자손들 부모가 빌어주고, 무탈하라고 빌어주고, 아픈 자손이 있으면 건강하라고 빌어주고, 또 부모가 우리 자손 결혼했는데 그래도 자손이니까 빌어주고. 저희가 명다리를 놓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, 어린 아이들이 명을 길게 해주고 아프지 말고 무탈하게 가라고 그런 수양 자손을 사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럴 때 행사하는 게 7월 7석 날 많이 행사를 해요. 근데 제가 이건 경험담인데,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아이가 있었어요. 아직 초등학생 밑인데 부모님의 눈을 제대로 못 보는 아이가 있어. 틱이라고 하죠. 무슨 말만 하면 애가 눈동자 가만히 못 있고, 특히 아빠 눈이 이래요. 소아과 정신과 다녀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. 근데 그날 빌었어. 하늘에 고해서 천신을 받들어서, 천전을 받들고 칠성을 받들어서 빌었는데 애가 그 일한 날 틱이 없어졌어. 그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.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애가 학교에서 집에 온다고, 혼자 온다고 했대. 우리는 너무 행복하죠. 할머니 능력으로, 원력으로 도와준 거니까. 그런 아이들 많이 비는 게 저는 칠석 때, 칠석 달에 그렇게 잡아요, 목을. 특정한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인생의 풍파가 있죠. 아, 그러니까 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부처님 오시는 뭐 날이든 그런 좀 그런. 그렇지. 빨간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풍파가 좀 있다. 그렇죠.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. 근데 또 제 생일달은 생일일은 그러니까 신녀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철학이나 명리학으로 풀면 제 날짜가 무당의 대라는 사주 날짜예요. 그런 날도 있어. 그러니까 사람마다 계기마다 그것도 또 틀려요. 정확한 답이라는 건 없어. 그 사람이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
이런 날이 이렇습니다. 저런 날이 저렇습니다 해도 통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온 말이지 정확한 진단과 판단은 개개인으로 틀려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